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입니다.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 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범죄 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24시간 감시 지원체제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청소년 성보호법, 범죄수익은익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 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친환경